안녕하세요. 해양캐러 백태입니다. 자, 오늘은 야산 얕은 곳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꽃술이 이 보면 이 안에 이 까맣게 이 표시가 나죠. 이 완전 노란색은 고돌백이 꽃입니다. 자, 요 녀석은 안에 꽃술이 까맣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줄기의 모습입니다. 강한 쓴맛이 봄철 입맛을 돋구어주는 이 선박이입니다. 삽살하고 쓴맛이 매력적인 봄나물로서 쓴맛이 강해 호불호가 갈리며 잔뿌리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고돌백이는 그렇게 잔뿌리가 많지 않고 좀 굵게 생겼으며 선박이 이 뿌리는 조금 잔뿌리가 많습니다. 부드러우니까 뿌리는 데쳐서 찬물에 쓴맛을 우려내어 나물 무침으로 먹고요. 이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류와 함께 생삼으로 먹으며 그늘에 말린 이까뿌리는 대추와 함께 달여 먹습니다. 이 또한 온포기를 채취하여 장아찌로 담아 먹으면 쓴맛과 사살한 맛이 어우러져 맛이 별미이고 일품입니다. 찬 성질이며 맛은 쓰고 독성은 없습니다. 한방에서는 온폭이 말린 것을 황가채라 하여 약재로 이용합니다. 이 많이 먹고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으며 줄기와 잎을 잘라보면 흰 유즙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포닌, 이눌린, 비타민 A와 C, 단백질, 플라보노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위벽과 위점막을 보호하고요. 미통,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는 이 위염과 위궤양을 개선하여 위가 건강하고 튼튼해집니다. 천연 인슐린이 함유되어 혈당 조절에 탁월하여 당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이 피를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혈전으로 인해 막히고 좁아진 혈관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고요. 특히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두근거리며 불규칙한 심장박동 이상인 부정맥 증상을 개선해주어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또한 혈액속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혈압 조절에 탁월하여 고혈압과 이 피가 탁하고 텁텁한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이 특효 약초입니다. 이 눈의 충혈과 피로감을 개선하여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요. 눈이 밝아져 시력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몸속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주어 이 면역력이 향상되고요.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아주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력을 강화하는 천연 정력제이자 자양강장제입니다. 발기부전을 개선하여 남자의 힘인 발기력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정력과 만족도를 동시에 수십 배 끌어올려주는 자양강장제, 자연 속의 천연 비아그라 약초입니다. 칼슘이 함유되어 잇몸을 튼튼하게 하여 치아 건강에 좋고요. 약해진 뼈의 골밀도를 높여주어 골절상으로 인한 노인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말린 온포기를 그늘에 말려 10g을 달여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